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자, 오늘 시장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갔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의 전략은 뭔가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오늘 여러 가지가 뉴스가 나왔죠. 그죠? 핵심이 뭐냐?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지수는 종합 투자 종합을 한번 살펴보면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제가 주식 시장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유료원들을 이끌어 가면서 느낀 것은 상상 초월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개인들이 지금 투자적 이탁금이 지금 아직도 굉장히 굉장히 큽니다. 지금 투자자 예탁금이 오늘도 얼마가 늘어났냐면 1조 7,329억이 늘었어요. 자, 기가 막히죠. 1조 7,329억이 늘어서 네. 지금 현재 예탁금이 64조입니다. 그다음에 CM의 잔고가요. 또 늘었습니다. CM의 잔고가 얼마냐면 65조 4,188억. 그래서 이것만 해도요. 총 얼마냐면 129조 4천억. 또 늘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유통 자금이 3,000조라고 그래요. 시장 유동 자금이 그러면 뭐 이건 뭐 네이버 쳐보면 아니까 3,000조. 자, 그다음에 신용이 지금 얼마냐? 신용이 19조가 갔다가 조금은 좀 조정 받았는데요. 한번 신용 규모도 한번 보겠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신용 규모가 지금 18조 9,140억입니다. 이제 이거는 언제 걱정이 되냐면 신용이 많은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내년 공매도가 2021년 3월 16일이니까 이게 이제 공매도 기한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신용 많은 종목들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별해 볼 수 있고요. 자, 투자 종합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시장과는 다르게 오늘 뭐 기관이나 연기금이나 지금 엄청나게 금융투자하고 엄청나게 팔았죠. 투신 합쳐서 1조 9천억을 팔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윈도 드레싱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거기다가 이제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금융투자가 상당히 많이 팔았고요. 연기금은 코스닥을 샀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개인들이 코스닥 코스피를 다 쓸어 담은 2조 1,969억을 사들였으니까 이건 뭐 상상 초월에다가 오늘 외국인들의 그 코스닥 사랑은 지금 오늘도 아침에만 해도 매도를 가다가요. 10시부터 매수로 전환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 막판에도 끌어올리는 그 정도로 지금 코스닥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짝사랑하고 있다. 그럼 내년에 코스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코스닥이 4일째 지금 연속으로 매수를 가담하고 있는데 거래소는 오히려 팔았죠. 자, 그럼 코스닥은 상당히 많이 사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코스닥이 지금 4일째 산 액수가 그죠? 얼마예요? 대충만 해도 벌써 3천에다가 6천, 7천, 그 다음에 8천, 거의 9천, 9천억 정도가 됩니다. 4일 동안 9천억 정도가 대충 약 9천억 정도가 정확한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한번 4일간 계산을 해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2,147억, 1,147 더하기 2,821 더하기 3,179 더하기 1,810 그러니까 정확히 8,957억. 약 거의 그저 9천억이죠. 약 9천억을 지금 사들였습니다. 이것은
내년장을 더 좋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고요. 코스닥의 우량한 종목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함부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내년 코스닥장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신고가를 했습니다. 외인과 개인이 코스닥을 사면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이제 남은 매물대의 핵심은 1030 얼마나 남았나요? 네. 매물대가 지금 1037.7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 전고점을 다 돌파했죠.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요거. 이 매물대 하나 남았고요. 지금 이거를 다 돌파해 버렸습니다. 그럼 이 넘어가면 1037.7을 넘어가면 저 1037.7을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7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주가는 상당히 시장 지수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하고 싶어요. 뭐 예측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 어디까지 간다는 건 얘기는 예측을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강한 상승세가 오지 않을까. 자,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매수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닥을 짝사랑하는데 기관 다 팔았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내년을 한번 지켜보면서 제가 맞았으면 좋겠죠, 당연히. 그죠? 과거에 2015년에도 제가 예측을 했다가 굉장히 예측하기보다는 그렇게 갈 것이다 그랬는데 굉장한 상승을 했죠, 이때. 외국인들이 엄청난 매수가 담아오면서 지수를, 코스닥 지수를 강력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자, 또다시 멋진 상승세를 주지 않을까. 저는 외신들이 끊임없는 매수가 결국 기관은 다 팔고 도망갔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좋다라는 것을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을 믿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사는 우량한 코스닥 종목은 여러분이 함부로 팔지 않고 강력하게 붙들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핵심은 셀트리온입니다. 네,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드디어, 예, 오늘 강하게 10% 올라갔죠. 셀트리온이 항체 치료제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면 식약청에서는 40일 내에 심사를 완료해서 이제 드디어, 예, 조건부 승인을 해주겠다. 얘가 이제 단점과 장점이 있죠. 장점은 일단, 90분 정도를, 예, 해야 된다고 그래요. 투여를 하는 것이 90분 정도 걸린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난번에 사용 목적 승인이, 치료 목적 승인이, 인제대학교 상계 벽병원하고, 그 다음에 서울 아산병원 두 군데 치료 목적 승인을 했었죠. 이제 지난 22일, 11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투여 대상은 경증부터 중등증까지 환자인데요. 중증 환자 감소세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돼서 아마 여기는 조금은 그 임상 이상 결과를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이제 제출 관련 협의를 끝내고 1월 중에 이제 신청서를 이들 국가에도 다른 나라 국가에도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이제 협의를 거쳐서 1월 중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고요. 또 셀트리온 이상 결과를 조만간 국제 학회에다가 상세히 발표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것은 이제 조속히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희망의 담비를 주기 위해서 그 경증 환자들한테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중증 환자가 돼서 병실에 대한 그 확보 문제가 해결되고 또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한테 공급할 때는 원가로 공급한다고 그래요. 자, 이것은 굉장히 같은 국민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국민들의 염원이다. 이렇게 셀트리온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증 환자한테 90분간 정맥 투여로 주사제 방식으로 유전자 재조합 세포를 이용해서 중화 항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일이고, 그죠? 이게 주가도 반응을 했죠. 주가도 지금 그래서 저희는 뭐 셀트리온을 안 사고요. 주로 산 것이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예, 헬스케어하고, 예, 누굴 샀냐면 셀트리온 제약을 샀습니다. 셀트리온은 추천을 안 했고요. 셀트리온 제약을 샀는데, 셀트리온 제약은 일단 신고가를 내고 오늘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도 상승을 했다. 아직 전고점을 돌파는 못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유료는 지금 이때 이미 억대를 넘는 수익을 갖고 있어서 계좌를 일부 여러분한테 보여줬지만 그때 당시가 8천 얼마인데 지금 억대가 넘어갔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이 투자를 해야 되는 방법이고 또 그것이 더 큰 수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치료제가 다른 어떠한 국가보다도 앞서 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셀트리온 치료제로다가 이용하기 위해서 오히려 대한민국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상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이것만 아니죠.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가는 것이 혈장 치료제에는 또 녹십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웅지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항체 치료제는 역시 셀트리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혈액 뭐죠? 항바이러스 치료제로다가 역시 이제 녹십자하고 녹십자가 항체 혈장 치료군요. 그제 녹십자, 그 다음에 종근당이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잘 결과가 3상까지 잘 마무리 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조금씩 이제는 코로나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제가 무슨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예측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이게 진짜 현실화 된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상당히 희망을 가져본다는 얘기에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렇게 희망을 가져보자.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백신은 이미 또 하나가 이제 백신 공급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백신 공급. 또 하나가 이제 백신 공급이 모더나를 오늘 계약했다고 그래요. 3분기 할 걸 2분기까지 앞당겼다. 모더나에서 손짓을 그죠? 먼저 연락을 했다. 그렇다면 모더나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업 지난번에 바이넥스가 백신 위탁 생산을 2천만 도스에서 4천만 도스 늘려 공급에 합의를 봤다. 그래서 바이넥스가 오늘 또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아스트라제네카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안동 제공장을 증축하면서 생산을 하고요. 얘는 또 바이넥스가 역시 CMO 기업으로다가 역시 합의를 했다고 해서 2천만 도스에서 4천만 도스로 늘려서 공급에 합의했다. 그래서 수혜가 가서 오늘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갖고 갈지, 어떤 투자를 해서 돈을 벌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늘은 동학개미가 엄청난 일을 벌렸기 때문에 더 큰 수익으로 가는데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것이고요. 그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이 현대차가 그 뭐죠? 순수한 전기차 통합 플랫폼인 EGMP 기반의 아이오닉 그 전기차가 있죠. 배터리 공급사가 선정이 입찰에 임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K배터리 수주의 3사인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그럼 니켈 함량을 90%의 하이니켈 배터리로 승부수를 아마 벌리겠죠. 물론 중국도 들어가겠지만 하이니켈 기술력에서 3사가 중국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자, 아이오닉 7에 탑재할 배터리 공급사를 어디로 갈 거냐에 따라서 그죠? 국내 3사가 모두 참여하고요. 중국의 배터리 업체는 CATL과 ASC도 함께 5개 업체 이상의 각축을 벌이겠다. 자,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어디가? 그래서 그 네 가지 이번 입찰에 참여한 것이 이제 NCM 또 NCMA.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NCM은 SK 이노베이션의 NCM은 니켈 90%, 코발트 5%, 망간 5% 이렇게 만들어진 양극재로 다 사용한 거고요.
NCMA라는 것은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까지 이것은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이렇게 하고요. 역시 삼성 SDI도 니켈 최고 함량으로 NCA 여기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배터리로 참여한다. 이렇게 해서 니켈이 91%로 간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아니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또 중국의 업체는 그 다음에 리튬 인산 철 배터리가 돼서 하이니켈 배터리 수준은 못 넘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추위 때에 제대로 그 충전을 하고 나서 그 가는 거리가 짧아지더라는 거죠. 유럽에서 실제 실험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배터리는 2차 전지 배터리는 전기차를 탑재했을 때 그것이 전기 가는 길을 추위가 날씨가 추운 거 관계없이 그대로 키로수를 유지해 주는데 중국은 현저히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아마 그래서 3사에서 아마 현대차의 차를 받지 않을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앞으로도 끊임없이 배터리는 멀리 갈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가실래나요? 자, 전기차 배터리는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 2030년대 전 세계 자동차 점유율이 2030년에 30%를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30%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지 않을까. 환경 규제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년간 유럽과 미국에서 1년 연장을 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그랬는데요. 예, 배에서도 지금 친환경 바람이 불면서 2025년에 그죠? 무슨 일이냐?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배도 뭘 하냐면 탄소 배출량을 일정한 기준으로 맞추지 못할 때는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LNG 가스배나 LPG 가스배로 바꿔야 되는 엔진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이게 문제가 탄소 배출량을 감액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서 앞으로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럽에도 지금 자동차 수출이 이제 금년까지는 경기가 워낙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양보를 해줬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강화되기 때문에 자, 이렇다면 2025년까지 자동차 역시 친환경 자동차로다가 더 빠른 속도로 전기차로 아니면 대한민국이 최고의 우위에 있는 수소차로 가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수소차의 인프라는 아직 많이 확장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지만 전기차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이나 그 다음에 유럽이나 대한민국이나 전부 다 생산 라인을 전기차 우주로 자꾸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여러분은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느냐. 그것이 핵심으로 가야 된다. 저희는 그래서 이미 뭐죠? 전기차뿐만 배터리뿐만 아니라 역시 그죠? 이 셀트리온 종목을 사가지고 지금까지 강력 보유로 가면서 수익을 자꾸 극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제가 끊임없이 알려주니까 그걸 잘 활용해서 돈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은 뭐 계속해서 지금 가고 있죠. 그걸 믿고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적으로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두 투자로 부자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